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질 기회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평범한 20대 남성이라면 군대에서 모은 월급으로도 어렵지 않게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0만 원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10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예금입니다. 사실 정기예금이 무슨 재테크냐고 생각하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사실 가장 재미없는 방법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리자면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같은 4대 시중은행이 아니라 지역 농협, 지역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출자금을 내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이자에 붙는 소득세를 15.4%에서 1.4%까지 절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3천만 원 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배당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1차적으로 국내 배당주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국내 배당주로는 맥쿼리 인프라, KTNG, SK텔레콤, 그리고 은행주 등이 있습니다만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은 여기서는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주식의 시가 배당률은 6%에서 9%까지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KTNG 같은 경우에는 6.02%이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9.2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배당컷이나 주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배당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배당주를 추천해 드립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들이 몰리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있는데요. 배당 귀족주와 배당 황제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배당 귀족주의 경우에는 25년 넘게 배당이 증가해온 주식들이고, 배당 황제주 같은 경우에는 50년 넘게 배당이 증가해온 주식들인데요. 긴 시간 동안 배당을 증가시켜온 만큼 배당을 커트할 확률은 더 줄어들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은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로는 엑손모빌, 쉐브론, 월마트 등이 있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브론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석유 재벌이고 월마트는 미국의 1등 마트 체인입니다. 배당 황제주로는 코카콜라, 3M, P&G 등이 있는데요. 다 망할 일이 없는 대표적인 생활 소비재 기업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배당 ETF가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면 분산 투자를 할수록 위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펀드이면서도 주식 시장에서 주식처럼 살수 있게 한 펀드를 ETF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살수 있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ETF로는 슈드, SPHD, 제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슈드는 지속적인 배당 성장 기업에 투자해 와서 미국 1등의 배당 ETF라고 할수 있고요. 분기 배당입니다. SPHD는 저변동성을 가지면서 고배당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ETF이고 월배당입니다. 제피 같은 경우에는 위두 ETF하고는 조금 다르게 액티브 ETF라고 해가지고 실제 펀드 매니저가 투자하는 ETF고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해서 10%에 가까운 연간 배당률을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월배당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내 채권 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외 채권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부, 공공기관, 회사에서 발행하는 빈문서인데요.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고 망하지 않는 이상 표면에 써져 있는 이자율은 보장이 됩니다. 증권사 앱에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많은 채권들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채권들은 예를 들자면 한솔재지, 현대엘리베이터, HD 현대일렉트릭, 대한항공이 있네요. 이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 이상 여기 써져 있는 수익률, 세후 4에서 5%는 유지가 되고요. 세후 4에서 5%가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채권 수익률 중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 분야의 최종 보스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한전체, 즉 한국전력공사의 채권인데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공기업인 한전이 망할 리는 없으면서도 탈원전과 낮은 전기세 인상폭의 여파로 인해서 한전의 돈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자가 후한 한전체의 인기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개의 재테크 방법, 정기예금, 국내 배당주, 해외 배당주, 고배당 ETF, 그리고 국내 채권 투자까지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다섯 개는 죄송하지만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지식저장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